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지 지금 4일째 되는데요. 이제 자가격리를 제가 4일째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저희 부모님 댁인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방에 화장실이 함께 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이 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서 이제 혼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날, 둘째날까지 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4일째가 지금 되니까, 점점 힘드네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금 아직 한 10일 정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답답함이 찾아온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회용 그런 종이로 된 일회용 접시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저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시는데, 제문 앞에 놔두시고, 제가 부모님이 문 앞에 놔두시고 가시면은 저는 그 밥만 이렇게 방으로 들고 와서 문 앞에서 손만 내밀어서 밥만 들고 와서 먹고, 나라에서 주는 그 쓰레기통,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베란다랑 저희 창이 방에 있는 창문하고 베란다랑 있기 때문에 창문 하나로 살짝 창문만 열고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와뭐 TV도 있고 영화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루하다기보다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한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한국을 오는 게참 많은 거를 견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4일째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계속 제 이제 템퍼처도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 아침이랑 늦은 오후에 하루에 두 번씩 해서 이제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계속 저는 이제 제 상태를 보고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그냥 임신을 안 했고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임신 8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더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잠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부모님도 이제 조금씩 보고, 물론 마스크도 쓰고 제가 장갑도 끼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받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문도 조금만 열어서 그냥 음식만 받아서 다 들어오고, 이제 거실에 계신 부모님하고는 이제 제가 카톡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톡 메시지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공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이 다 갖다 주시는데,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신 건다 물론이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부모님이 챙겨주시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격리를 제가 한 4일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그냥 단순한 들어온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자가격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가격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건지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좀큰 고생을 좀 하실 각오를 하시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한국이 코로나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 사정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자가격리한 지한 9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앞으로 한 5일 정도 더 남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반 넘게 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5일을 이제 최대한 잘 견뎌서 끝까지 2주 확실히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틀 전쯤에 이제 집에 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리를 들었죠. 소리를 들었더니 구청에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뭐 따님이 자가격리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불시에 검문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올까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자가격리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여달라 해서 이제 문만 마스크 쓰고 문만 살짝 열어가지고 그냥 얼굴만 확인하고 그리고 자가격리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오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올까 했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뭐 잠깐이라도 나간 사이에 왔다면 정말 큰일 났겠죠, 그죠? 그래서 자가격리는 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가격리를 하느라 힘들지만 뭐 구청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오후랑 아침이랑 이제 열 체크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보내고 있고, 분리수거도 제 쓰레기는 따로 격리해서 버리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이제 직원분이 오셔서 그것도 제가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기지 않고 2주를 꼭 채워서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뭐 며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조금 약간 아니란 생각이 더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실 한국에 온 뒤로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지금 제가 한국에 한 1년 반 만에 온 건데,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막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5일 정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어요. 집 근처에 뭐 되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뭐 임신 중이지만 그래도 라떼 한잔 마시고 오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진다고 되게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방에 있으니까 할게 없어서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뭐책 보고 이러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해외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